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? 생각도 안 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이. 콜레스테롤. 근데 저도 경계 단계 정도거든요. 경계 단계가 넘어갔고. 넘어갔어요? 이게 그 콜레스테롤이 어쨌든 그 눈에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긴 맞아요. 해요. 네. 자, 닥터, 콜레스테롤 관리가 대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? 네,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콜레스테롤은 돌연사의 주범이 됩니다. 돌연사요? 말도 안 돼. 그 정도예요? 죽는다는 거예요?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? 네, 이 몸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혈관이 단단해지거든요. 그러면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심근경색은 물론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 아니 뭐 뇌졸중, 심혈관, 뇌혈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전 너무 무섭거든요. 네, 이름이 좀 무섭게 생겼죠. 하지만 이제 이런 질환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발생하고 나면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요. 특히나 뇌혈관은 크기가 굵은 것도 작은 것들이 있는데 막히는 부위에 따라서, 막히는 범위에 따라서 반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감각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언어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주변에 건강검진하고 나서 아, 나 콜레스테롤 좀 높게 나와서 다들 그냥 대수롭지 않고 얘기하고 맞아요. 새우 안 먹으면 좀 내려갈 거야 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무심코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. 네, 이 많은 분들이 수사관님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뚜렷한 증상이 없거든요.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도 뭐 혈압이나 혈당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잘 못하시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윤미씨집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은 모두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라면하고 탄산음료는 정말 그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. 확실히. 그리고 뭐 드시는 약도 상당히 뭐 많은 것 같아요. 네. 일단 당장은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윤미 씨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. 문자가. 너무 쑤시니까 잠도 안 와. 너무 온몸이 아프니까.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네요. 계속 지금 몸 이곳저곳을 갖다가 주무르신단 말이지. 주무셔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. 아이고 다리야. 어디로? 어디로? 저거는 통증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? 네, 많이 막 송곳을 쑤시기도 하고 막 도저히 안 되겠네. 아이고, 아차, 어지러워. 어지럼증도 있구나. 저 약은 어떤 약을 드시는 건가요? 고지혈증. 아이고 편해라. 안 아프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. 그러게 말이에요. 윤미 씨, 그 두 달 전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고요? 네,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서 지금은 약 먹고 있어요. 평소에 주위에서 혹시 고지혈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셨어요? 안 들어보게. 좀 생소하셨구나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질병의 이름이 아니면.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, 고지혈증이 있다, 뭐 이런 거는 그냥 크게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. 맞아요. 네.